10%에서 15% 정도 증수율이 되지 않느냐. 입이 첫째 적고 마디가 짧아서 굉장히 좋아요. 어깨 빠짐도 확실히 적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등 제품이 아닌가. 5,000박스 가까이 나와요. 지금은 현재는 2,000짝이 나갔어요. 6월 초까지 계산을 한다고 보면은 10%에서 15% 정도 증수율이 되지 않느냐. 타 회사 제품 품종을 심었더니 한 2년 동안 내가 고전을 한 적이 있어요. 수량이 안 나와요. 첫째, 수량이 안 나오고 이파리가 이렇게 커버리면은 이게 그늘이지잖아요. 그늘이지다 보면은 청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백색으로 변하거든. 이게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등 제품이 아닌가. 기형과가 없고 색상이 좋고 입이 첫째 적고 마디가 짧아서 굉장히 좋아요. 일손을 그만큼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타 회사 제품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심었던 중에서는 그래도 그 제품이 수량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품종을 선택을 해서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근데 그게 입이 커가지고 색상이 제대로 잘 나오지를 않아요. 수량성도 상당히 좋고 오이 자체가 사람으로 말하자면 깔끔해. 열매 자체가 기형과는 타사 그 제품 품종이 기형과는 많이 나왔고 그래서 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서량을 심어 놓고 보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권장을 해주고 싶은 품종이 이 품종은 어깨 빠짐도 확실히 적어요. 타사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고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표가 확실하게 나요. 균일성이 좋죠. 저는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서량을 한번 해보시라고 감히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이 서량이라는 이 품종은 일손이 타사 제품보다는 일손이 덜 들어가고 어깨 빠짐이 적고 기형과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형과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만큼 적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 품종을 권하고 싶어요.